이상엽 이사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은 글로벌 땡땡땡땡 조선업만큼 큰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업계만큼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이 땡땡땡땡 네 글자의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일까요? 뒤에 힌트가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뭐 어딘가요? 네, 건설이 들어가서 건설기계. 건설기계? 네, 건설기계인데 실제로 저도 오늘 이제 좀 크기는 큰 건 알았는데 네. 실제로 작년 건설기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요. 1296억 4200만 달러에 한 172조 원이 되는데 이게 글로벌 조선 시장인 1226억 4천만 달러보다 컸죠. 그래서 약 한 3억 달러.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 이쪽이 조선업보다 작년에 컸었구나. 근데 올해도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건설 기계 기업들의 이제 수주 소식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주요 배경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리고 이제 흐름도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쪽 건설기계 쪽 보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네옴시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인데 네. 그 네옴시티 같은 경우 보면 이르면 다음 달 초라고 해야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또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 10대 그룹 총수들이 사우디를 방문하려고 하네요. 그쵸. 보면 이제 건설사 CEO들만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룹 총수들이 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 이게 좀 확장됐고 정부의 의지가 좀 크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재용 회장도 9월 마지막 주에 좀 재판이 있었는데 이게 추석 연휴로 휴정되면서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함께 좀 동행할 수 있다는 거 개인적인 또 사우디 저 빈살만 이제 왕세자랑 또 친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또 막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보면. 이것도 이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제 스마트 교통 마스터 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6대 이제 선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뭐 공항, 댐, 철도 건설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지난주 수도 키우를 방문할 때 이제 재건 협력 대표단 이제 원팀 코리아가 이제 참석을 했었죠. 한 20개의 기관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 이제 건설 기계 업체인 예,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도 포함됐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나 이제 중동, 인도 등에서 주로 이제 건설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북미 쪽에서 참 이쪽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됐죠. 살펴보면은 신규 인프라 투자 예산안만 한 5,500억 달러, 그러니까 732조 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신규 프로젝트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건설 장비 시장만 좀 좁혀서 본다고 하면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한 6% 성장해서 2028년 가면은 시장 자체가 한 400억 달러 전망된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이런 부분은 있죠. 이제 건설기계 쪽이 상고 하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좀 계절성 요인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하반기에 조금 뭐 줄어드는 게 아주 뭐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 그 배경으로는 일단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광물 캐야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프로젝트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눈높이가 낮아진 부분은 있지만 구조적인 성장성 방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도 또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 전에 또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주가가 한 번씩 또 레벨업 됐다가 또 쉬어가다가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건설기계 업종에서 저희가 종목들을 골라봐야 할 텐데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대표적인 기업 이 두 개는 좀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죠.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인데 그 최근에 좀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또 이제 미콜라이 우주와 이제 각각 MOU를 체결을 하고 이제 건설 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이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과도 좀 연관돼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모두 좋았었죠. 그래서 HD 현대 건설기계만 놓고 보더라도 북미 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북미 쪽의 2분기 매출액이 2,656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네. 분기 이제 최대 매출을 경신을 해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판매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도 중동 쪽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3분기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로 전망되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한 12.5%, 한 27.8% 증가할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망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도 보면은 더라인 공사의 굴착기 휠로더 등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공급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자원 채굴 이쪽도 굉장히 중요해요. 2차 전지 쪽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그 아르헨티나 염호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HD 현대 건설 기계 제품이 7월 달에 보냈는데 이제 다음 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굴착기부터 여러 개 이제 도착을 하는데 굴착기 6대 근데 최대 높이 11m 급의 이제 50톤급의 이제 필로더부터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것과 관련된 뉴스도 좀 관심 필요한 것 같고요. 수급을 놓고 보면은 9월 7일부터 해서 하루 빼고 기관이 연일 매수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입니다. 네. 먼저 뭐 네옴시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하고 있죠. 근데 현대 인프라 코어가 올해 사우디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굴착기나 휠러더나 굴절실 덤프트러 ADT라고 하는데 이 세 개 부분 판매에서 올해 총 한 846대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부문은 세계 1위 업체 캐터플러를 제친 수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사우디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올리고 있구나라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한 7.6%, 영업이익은 한 64% 수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놓고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도 성장 동력을 키우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군산 공장 부지가 한 20만 평쯤 된다고 해요. 이제 여유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성장 동력을 위해서 이제 초대형 엔진이나 이제 방산 엔진용 공장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는 거. 근데 방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이제 전차량의 성장성이 높다는 것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계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수급도 비슷하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 건설기계도 9월 7일부터 하루 빼고 기관이 연일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수급이 마찬가지라는 거. 네. 그래서 기관이 이쪽 두 종목에 비슷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 코어 두 종목은 뭐 수급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도 비슷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 패턴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함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글로벌 이 건설기계 시장, 조선업계만큼 큰 이 시장에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를 보시고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앞에서 큰 걸 다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작은 네. 거 해야죠. 두산 밥캐. 네. 대형의 현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준소형 작은 데는 이제 두산 밥캐시 절대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급 좋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뭐 67,000원 찍고 나서 50,000원 중반대까지 조정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외국인이 8월 달부터 9월 달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두산 밥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망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 현재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8,300억이었고요. 하반기도 아마 무난하게 비슷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멕시코 법인이 신설됐습니다. 네, 아마 내년부터는 빠르면 내년부터는 여기 플러스 알파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북미에서 MS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북미 쪽에
결론은 만드는 건 두산 밤캣이 만들고 딴 데 걸 가져오지만 네. 파는 딜러사들이 결론은 또 많아야지 이게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두산 밤캣이 지금 북미 딜러사만 작년 대비해서 100개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파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접근성도 쉬워졌다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고점까지 그 이상을 노리는 것도 사실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기계 업종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산박패까지 마지막에 길건우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건설기계 쪽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